문학산 기슭 사이로 인천 시내 빌딩 숲이 흐릿하게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인천 남구의 역사를 따라 걸었던 학산 둘레길 다시 걸어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열과 함께하는 인천 여행 스케치. 인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남구 여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여행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남구의 많은 이야기들을 이곳 문학산성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며 느끼며 여행을 꿈꾸다. 그림으로 소통하는 화백 김재열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깃들여진 여행 에세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담긴 소중한 그림 여정. 화백 김재열과 함께 시작해봅니다. 가파른 능선을 따라 얼마쯤 올랐을까요? 학산 둘레길 위에 징검다리처럼 놓인 인천 남구의 역사와 마주합니다. 문학산에 엎드린 바위는 가늠하기 어려운 시간 동안 인천의 역사를 지켜봤을 겁니다. 정상과 가까워질수록 인천의 일대가 한눈에 보이는 풍광은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며 눈을 즐겁게 합니다. 멋있네. 응? 이 너무 멋있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예술품, 바로 자연이 아닐까요? 문학산 품에 포근히 안긴 길맞이, 어느덧 정상입니다. 숲과 나무, 계절이 내는 빛깔은 그 어떤 채색보다 압도적인 감동을 전해줍니다. 와, 정상이야. 문학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이곳. 산 정상에 올라 인천을 관망하며 산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16강에 진출하며 승리의 함성으로 가득 찼던 문학경기장. 바로 앞에는 인천 향교가 보이고 문학산 북쪽은 조선시대 인천의 중심지 복원된 인천 도호부 청사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내리막길을 만나고 갈림길에선 새로운 길을 찾고 둘레길은 우리의 인생과도 닮았습니다. 인천 남구의 유구한 역사를 찾아가는 학산 둘레길. 문학산이 보듬어온 역사를 느끼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별해야 했던 역사 속 그 얘기를 잊지 말라 말하는 듯 벽화로 문학산의 여운을 달래며 하산길에 접어들었는데요. 촘촘한 도시를 벗어나 문학산을 휘감는 학산 둘레길을 느린 걸음으로 걸으면 인천의 역사가 가슴 가득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지난 남구편에 이어서 오늘 그 문학산성에서부터 길마산 전망대를 거쳐서 지금 이곳까지 내려왔습니다. 길마산 전망대에서 보는 남구의 모습, 또 인천 시내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시원스럽게 그지가 없고 제2외곽고속도로가 있는 밑길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그 굴 속에는 이렇게 비류백제의 건국, 계곡의 어떤 신화 같은 그림들로 그려져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둘레길로 찾아오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산을 잘 보면 우리 인천의 역사가 보인다는 그런 아마 진리 같은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 아마 이 밑에 내려가면
뭐 산신 우물도 있고 나시도 도어부라든가 여러 가지 볼거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산 둘레길의 고즈넉한 산길은 주단을 깔아놓은 듯 폭신하고 거칠지 않은 오름길과 결코 서두르는 법 없는 내리막길로 이어지는데요. 무수한 전설을 품은 문학산. 어느새 산신 우물에 도착합니다. 아이가 없는 부부가 이 우물에서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해서 유명해진 산신 우물. 지금도 사람들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구의 둘레길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전설과 구전들이 많아서 볼거리가 많은데 이 산신 우물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들이 그 어떤 무속이라든가 신앙에 대한 것들이 깊기 때문에 그 도심 속에 고속도로 밑에 이와 같이 작지만 이 안반 속에 새어나오는 물을 이렇게 보존하고 여기에 아마 금방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향도 피우고 촛불도 피워놓고 이렇게 물도 떠놓고 정성껏 기도한 그런 한국인들의 민속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보존된 것이 다행스럽고 다만 이런 것들이 안내판이라든가 좀 더 친절한 이런 그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을 좀 얘기하고 싶네요. 역사의 현장이었던 곳이 지금은 삶의 자취를 따라가야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골목길 벽화만이 어렴풋한 흔적을 전하는데요. 지금은 인천문학초등학교 교정 한 켠에 동원과 객사만이 역사의 흔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인천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도호부, 지금의 인천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15동 내지 16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는 객사와 동원 일부만 보존돼 있는데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스쳐 지나갔던 문화유산의 의미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재열 화백은 그림을 완성하며 그 비결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자연과 도시는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어디에서 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요? 문학동에 있는 도부의 동헌과 객사라고 일컬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상당히 오래된 건물 같아요. 그 목재라든가 이 건물 구조로 봤을 때 그래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증할 만한 그런 그 건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문헌에 의하면 이 도부 청사 주변에 꽤 큰 그러니까 여기 동헌도 20칸이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이 수십 동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연못이 있어서 거기에는 예쁜 정자도 있었다는 문헌도 나와 있고 하는 걸로 봐서 아마 이 도부 청사 이 지역 내에서 아마 굉장히 큰 규모의 관악 건물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바로 그것이 문학산을 앞에 두고면서 이 관악가 자리하면서 그야말로 인천 도읍을 관장했던 수령의 위상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그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주위에 있는 남아있는 아마 수백 년 된 고목은 바로 이 도읍의 역사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도읍 청사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는 순간 옛 풍경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모든 것에서 의미를 발견한다면 여행이 더욱 재미있지 않을까요?
유형문화재 1호 인천 도호부청사. 인천을 지켰던 도호부청사가 그대로 복원돼 수령의 위엄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역사 교육의 장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됐는데요. 화도진 도감을 기본으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전통문화 한마당이 펼쳐지고 도호부청사와 맞닿은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선 문화예술이 꽃을 피웁니다. 오늘의 역사는 이렇게 그림으로 남깁니다.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인천 남구. 인천 남구가 문화유산의 구심점이 됩니다. 문학산 아래에 있는 우리 향교라든가 또 도부 또 원래 장소였던 문학초등학교의 그 객사라든가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문화 벨트가 될 텐데 늘 아쉬워했던 차에 지금 마침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함께 웅장하게 건설이 되어 있어서 도부 신청사와 함께 잘 어울리는 풍경인 것 같아서 들어오자마자 제가 한 장을 그렸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짜임새에서 보이죠. 그전에는 굉장히 홍하니 뚫려 보였는데 제가 이와 같이 그린 이유는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이 도부 내부를 돌아보면 또 다른 재미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바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을 보기 위해 이곳에 섰을 사람들. 수령이 있는 동원으로까지 이어지는 길은 제법 걸어가야 볼 수 있는데요. 신분의 차이마저 느껴집니다. 인천 도호부사의 집무 공간이었던 동헌. 헤아릴 수 없는 세대를 거쳐 문화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시민들의 관심이겠죠. 시민들의 관심으로 태어난 인천 도호부청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정영미 문화해설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 중문을 들어와서 네. 보니까 이게 동헌이라고 하죠, 동헌. 네네. 네. 아, 지금 관악건물은요, 처음에는 문학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자리에 벌써 15, 16동이나 되는 큰 건물 이렇게 서 있던 것이었는데 지금 일부만 지금 그쪽에 남아있지요. 객사하고 동헌만 남아있는 그렇죠. 것을 지금 이쪽으로 재현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러니까 복원이 아니고 재현을 해서 지금 이렇게 뵈면 이 동헌이라는 건물도 크지만 지금 저기 모형도 이렇게 수령도 앉아있고 이런데 여기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 것인지요? 여기. 이 도호부에서 바로 우리 수령님들이 오셔서 인천을 관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수령님이 여기서 기거를 하시면서 지금 안에서 행정 업무를 봤던 집무처입니다. 수령님들이 꼭 오시면 해야 될 임무가 있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는 수령들이 지켜야 할 임무를 일곱 가지로 나눠서 수령 칠사라고 첫 번째는 이제 수령님들이 오시면 이 고을을 위해서 농사나 누에를 잘 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에 힘을 쓰도록 했고요. 두 번째 인구를 늘리고요. 또 인구를. 교육에도 증진을 교육하고? 시켜야 됐었고요. 또 세금도 잘 내도록 등등이 좋으세요. 네, 그 군의 행정 업무를 엄숙히 해서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법을 잘 지키도록 법을 소송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간교함이나 교활함이 없도록 그런 임무를 일곱 가지를 항상 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일곱 가지 규칙은요? 네, 그래서 수령 칠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이 수행이 될 수가 없죠. 사실. 그렇지요. 그런 자질을 다 갖추셨던 훌륭한 분들이 부사로 오셨던 겁니다. 그런 유수가 있는 장소군요. 네.
임금을 향한 충의를 지켰던 인천 도호부사 355인의 이름은 충의비에 오롯이 남았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추웠겠죠, 그죠? 네, 겨울에는 네. 추웠는데요. 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혜롭잖아요. 이게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달아놨던 거. 이런 거는 옛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셨던 지혜롭고. 것 같아요. 지혜롭고. 네. 청사 여기저기를 걸어다니며 체험할 수 있는 역사의 현장. 역사책에서만 배운 것들을 역사의 현장으로 배워가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게 소성관이 이게 객사였죠, 그러니까? 네, 객사입니다. 아주 여기는 또 양쪽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고, 그죠? 어떤 데예요? 자, 이 객사는요. 지금 이제. 도부에 수령님이 오셔서 이거를 하시면서 여기 이제 임금님을 자주 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객사에 임금님의 위패를 모셔놓고 예, 조석으로 예를 갖추는 예를 갖췄던 네. 그만큼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예, 충의라는 그 이념하에 임금님은 바로 충성하고 예, 충성하고 임금님께 충성을 하고 또 임금님은 신하에 대한 도리의 의로 예, 다 했다는 그래서 민본 정치의 하나의 구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예. 수령들은 이곳에서 임금을 향한 충성을 맹세했을 겁니다. 인천은 특히나 이 궁궐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천을 바로 칠대 어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고려 11대 문종서부터 문종, 순종, 선종, 현종, 숙종, 예종, 인종 이렇게 17대에 이르도록 왕과 왕비의 내향이든지 외향이든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을 굉장히 격상해서 불렀던 그래서 칠대가 임금이 왕비가 인천과 관련이 있다 해서 칠대 어향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친인척들이 있었다 이거죠? 예, 예. 그만큼 인천은 참 왕궐, 궁궐과 가까이 있는 가까이 그런 관계의 어떤, 지역 네, 지방이었다 그 말이죠? 네, 그렇군요. 예, 동헌도 보고 또 소성관도 이렇게 둘러보면서 또 새롭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주 새롭게 아는 지식도 많고 정말 도호부가 인천에 정말 중요한 역할로서 또 전통의식으로서 또 관광객들한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 그런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도호부 청사와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면 멀지 않은 곳에 인천 향교가 있습니다. 옛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아직도 들릴 것만 같은 인천 향교. 언제 지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도 선비의 자태처럼 고고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인천 유형문화재 11호 인천 향교입니다. 바로 제 뒤로는 바로 대성전이 있는데 대성전은 공자를 비롯한 사성현을 모시는 사당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 앞으로는 명륜당으로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길러내는 강당과 교실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쪽에는 서재와 동쪽에 동재를 두고 그 학생들의 기숙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문화체험 공간으로서 음악회라든가 또 전통 혼례식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의 그 어떤 체험 공간에서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도부 청사와 함께 바로 이것들이
문화 벨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서 그나마 인천의 역사와 또 문학상 일대의 어떤 그 역사성을 잘 지니고 보존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향교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뜻깊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득 채워지는 그림에서 역사가 느껴지는데요. 사계절이 담긴 색과 시대가 교차하는 남구. 가득 찬 그림처럼 남구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누군가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장소. 지나간 아쉬움은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흘러간 시간은 이렇게 다시 그림으로 또 추억으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역사의 현장은 이렇게 다시 예술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풍경을 그리면서 이렇게 전경을 그린 예가 별로 없는데 남구의 문학산성으로부터 내려보는 그 풍경이 너무 전망이 좋고 마지막에 제가 향교에 와서 반대편 그 역사가 깊은 문학산성을 보면서 산성 아래에 있는 그 옛날의 읍지, 도읍지로서의 문학동의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와 또 향교 일대, 도읍 일대를 그렸는데 그야말로 고즈넉한 그 도심의 풍경이 아닌가. 그렇다고 크지도 않지만 그게 바로 역사가 있는 남구의 중심 도시였던 바로 문학동 일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제가 가볍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냐면 기법 중에서도 정통 수채화보다는 펜앤워시라고 여행 중에 그리는 빨리 그리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펜의 선을 간신히 보이면서 담채를 가볍게 채색을 하는 방법을 그려서 좀 남달리 보이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굉장히 얘기거리가 많은 정말 인천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부할 만한 그런 그 얘기거리가 바로 전통과 전승을 가지고 있는 그 도읍지의 역사를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이런 그 주민들한테 좀 일깨워주고 싶기도 하고 굉장한 뜻이 깊고 또 역사가 깊어서 여기 부사만 하더라도 351명이나 되는 그 부사들이 정말 책임을 다해서 우리 인천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그 정말 공부가 해야 되고 요즘 인문학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인문학은 뭡니까? 지역 주변에 있는 역사 또는 전송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뜻이 있고 그런 그 역사 여행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한 남구 여행 스케치 어떠셨나요? 인천 남구를 여행하다 보니 역사야말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통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여행, 인천 남구에서 그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이 프로그램은 인천해양관광의 선도, 현대유람선, 송림패션몰, 한일믹서기, 점프 잉글리쉬, 베스트 부동산, 예다함, 홍조, 송도 대게나라, 주한종합어시장, 경인가구 백화점, 케이블TV협회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